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바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초 계속된 저수온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단 폐사한 걸로 보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여수항에서 100km 1시간 거리에 떨어진 남면 화태도의 한 양식장입니다.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참돔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올해는 월동이 됐다 싶어갖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꽤 어민들이 좀 죽을 맛입니다. 그물을 걷어올리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무리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참돔들도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여수 앞바다 양식장 20곳에서 폐사한 참돔과 우럭 등 물고기는 파악된 것만 120만 마리.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41억 원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1월 달이나 2월 초 안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2월이 넘어서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민들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초 계속됐던 저수온에 체력이 방전된 물고기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떼죽음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온이 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돔류 피해가 컸습니다. 시에서도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가 폐사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추가 신고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 12일 광주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에 대해 피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12일 덕남 정수장 유출 밸브 사고로 발생한 단수와 흙탕물, 침수 피해 등에 대해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신청은 저수조 청소와 생수 구입비, 영업 보상 등의 항목별로 이루어지며 피해 세대는 보상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상수도 사업본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인재양성과 정치혁신을 위한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광주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신임 발굴을 위한 정치혁신 플랫폼을 운영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요즘 남도 곳곳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봄의 전령사라 불리기도 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비를 짊어진 주민들이 장성 백암산 자락을 오릅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자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수액입니다. 이 겨울에 이렇게 고로쇠가 나오는 거 보면 저희도 신기하고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오늘 나오는 물이 내일 소비자한테 갈 정도로 신선한 물이 제공됩니다. 고로쇠 나무가 추운 밤사이 물을 빨아들였다가 따뜻한 낮에 이를 다시 뿜어내는 원리입니다. 고로쇠를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야 나오는 수액의 양도 많고 맛도 좋기 때문입니다. 흘러나온 수액은 나무 사이사이에 설치된 긴 호스를 따라 집수통으로 모아집니다. 이후 자동화 시설로 옮겨져 정제와 살균 과정을 거쳐 시중에 판매됩니다. 맛이 달고 몸에 좋은 미네랄과 칼슘도 풍부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일감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에게는 귀중한 소득원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 농한기에 이걸 하니까 놀새도 없고 몸도 좋아져요. 산을 계속 타니까 그리고 이 고로쇠를 할 때마다 이제 마시니까 위장도 좋고. 봄 기운이 가득한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장성을 포함해 구례, 광양 등에서도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봄을 앞두고 광주에 나무 시장이 열렸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오는 4월 30일까지 쉬는 날 없이 광주 광산구 수안동 산림조합에서
각종 유실수와 화훼류를 전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인기 과일인 샤인머스켓은 물론 감, 대추, 사과, 체리 등 유실수와 파키라 율마 등 공기 정화 식물은 물론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명품 무늬 동백이 함께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들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인근 들에서 농작물을 태우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 만에 소방에 의해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화재와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 중입니다. 전남 신안군 해안지대에서 이례적으로 육식 공룡알과 초식 공룡알 화석이 동시에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는 지난 19일 신안군 앞해면 내태도 해안가 일대를 현장 조사하던 중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대형 초식 공룡알 4개와 100여 개의 공룡알 파편, 일부 뼈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초식 공룡알이 발견된 지역은 지난 2009년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된 지역 인근으로 대형 육식 공룡과 대형 초식 공룡의 알 화석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해남 출신 공제 윤두서의 작품을 담은 해남 군립 미술관이 건립됩니다. 해남군은 군민 공청회와 미술단체 간담회,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공제 선생의 국보 보물작품과 근현대 해남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게 될 군립미술관 건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해남 윤씨 종가종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6도 안팎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날씨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광주와 여수, 광양,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 화재와 산불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